네, 국내 최대 세무회계 플랫폼이죠. 3.3. 자,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3.3이 종합소득세 예상 환급액을 좀 빠르게 알려주고 환급 절차를 도와주는 간편 세금 신고 서비스인데요. 서비스를 개시하지는 오래되지 않았는데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개인 사용자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으면서 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여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자비스앤빌런지인데 작년 8월에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통상 예비 심사 과정에 두 달에서 세 달이 소요돼서 예정대로라면 작년에 상장을 했어야 됐는데 심사 기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국거래소가 이번 달 1일에 자비스앤빌런지에 대한 상장위원회를 열고 미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상장 철회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네. 다만 아직 회사 측은 상장 철회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예비 심사 청구일이 8월이었는데 계속 끌다가 이번 달 지난달에 미승인을 결정을 했네요. 자, 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거래소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유를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업계에서는 이제 여러 이유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3.3이 추진 중인 신사업에 대해 거래소가 조금 부정적으로 판단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3.3이 현재 제4 인터넷은행인 3.3뱅크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출사표를 낸 은행들이 좀 많거든요. 경쟁이 네. 좀 치열해서 설립이 쉽지 않을 뿐더러 설립을 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입니다. 아, 이렇게 사업에 가능성이 낮으면 미승인도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업이 가능성이 있어야 좀 이제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 네.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를 비롯해서 토스뱅크, K뱅크 등 선두주자들이 확실해서 이제 3.3이 후발주자로 나서기 어렵다는 판단이고 다음으로 꼽히는 이유는 공모금 사용 계획이 좀 불분명하다는 것이고 한국 세무사회와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미승인 이유가 있었는데 세무사회랑 분쟁은 어떤 건가요? 우선 이제 3.3이 2020년에 출시가 됐는데 이때부터 세무 직역 단체들과 법적 분쟁에 시달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개인들을 상대로 거의 무료로 컨설팅을 네. 해주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사회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세무사회가 2021년에 3.3의 세무대리 행위에 문제가 있다면서 강남경찰서에 자비스앤빌런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세무사법은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3.3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국세청 세금환급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는 요지입니다. 네. 이게 3.3 서비스가 사용자들한테 예상 환급액을 알려주고 운영업체인 자비스앤빌런지가 실제 환급액의 한 10%에서 2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이 수수료 취득이 좀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3.3 측은 국세청 세금환급 대행 수수료는 세무대리의 대가로 수취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에 해당하는 거며 업무 자체도 지정된 세무사가 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일단 작년 11월에 검찰은 3.3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유사 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 제도적 변화 상황 등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3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보다 앞서 경찰도 3.3이 세무사들과 함께 업무를 하고 있고 이런 게 확인이 됐고 이용자 개인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세무대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불송치 처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회가 검찰 결정에 반발을 하면서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고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라서 아직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3 측과 세무사회 측과 이 갈등이 이제 아직 미봉인 봉합된 상태에서 지금 승인하지 않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결정에 대해서 뭐 세무사회에서는 당연히 환영하겠네요. 네, 즉각 또 이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관련 성명서를 발표한 건데요. 세무사회 측은 플랫폼 서비스는 광고 대리만 하고 왜 직접 전문 자격사의 직무를 하지 않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면서 3.3이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국거래소 결정으로 상장을 추진하는 다른 플랫폼 기업들이 오히려 혁신 의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사회는 세금 환급과 관련한 공공 플랫폼 개발과 제도적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세금 공공 플랫폼을 7월 이후에 론칭을 해서 국민들이 3.3과 달리 개인정보와 개별 납세정보 유출 없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기존 업체들과 이 플랫폼 업체들과의 갈등이 계속 첨예하게 나오는데 이 세무사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거래소 결정에 따라서 다른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거래소 측에서는 자세한 이제 이유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긴 한데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소가 3.3 서비스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유가 국세청이 무료 세금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미 이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면 3.3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 것이란 설명입니다. 네.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 3.3 측은 국세청 무료 서비스는 이미 2016년에 시작됐지만 사용자가 많지 않아서 3.3을 위협하기 어렵다고 반박을 했는데 이런 반박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표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소 측이 심사 과정에서 세무사회 건의서를 좀 참고했을 거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3.3이 이제 이 상장에 실패한 걸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패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다른 플랫폼 업체들도 아무래도 조금 좀 위축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미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직역단체랑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스타트업들의 상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법 위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고요. 의료 비대면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도 의협은 물론 대한약사회와도 갈등이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분쟁을 겪고 구조조정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혁신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 시장 참여단체와 갈등을 겪으면서 이제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스타트업 상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려가 반복되면서 타다 사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기존의 이 기득권 세력과 이 스타트업 세력 간의 충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타다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잘 상황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